어른이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자연스레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지금도 나는 그 거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. 너무 다가가면 아픈 일이 생겼고 너무 떨어지면 외롭기 짝이 없었습니다. 가장 적절한 거리를 찾기 위해 겨우 떠올린 건 상대를 존경할 만한 적장처럼 대하는 것이었습니다. 이것은 내가 사랑한 친히 아는 적들에 관한 기록입니다. 안녕하세요, 허지웅입니다. 이번에 2년 만에 새 책을 내게 됐는데요. 제목은 나의 친히 아는 적이라는 책입니다.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개인적인 일상 혹은 특정 사안 혹은 특정 사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, 의견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고요. 꾸준히 썼더니 양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추리고 또 새별들도 넣어서 펴내게 되었습니다. 아무쪼록 독자분들이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